그리고 이제 시작.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는 월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32강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세트 스코어는 1대0으로 지금 뒤지고 있는 이번 세트 치면 끝나는 사카야이코 선수의 초구. 그 경기에 첫 초구를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네. 잡아냅니다. 예. 이게 원투 들어가는 위치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4쿠션, 5쿠션의 위치를 좀더 유심 있게 봐야 되고요. 예. 조금 강한 임팩트로 각을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돌리기. 그렇는데 3로 바로 네. 성공. 현재 같은 조에 있는 이미르 선수와 사카이 아이코 선수. 이미르 선수는 2승 무패, 사카이 아이코 선수는 1승 1패.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옆 테이블 경기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사카이 아이코 선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이겨야 돼. 오, 지금 인사를 하는 게 3로 본게 아니라 4로 본 거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버리지도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카야코 선수는 경기가 어렵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의 조급함을 좀 느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급함 안 느끼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급함이 포커페이스로 뭔가 이렇게 가려지고 좀더 냉철함을 가져야 하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네. 어쩔 수 없죠, 사람이라. 1세트에서는 미케니컬 브릿지를 이용했을 때 득점 성공했고. 비껴치기 회전량 잘 잡았는데. 성공했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예. 이 보조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회전력을 조금 억제시킨 상태에서 각을 만들었어야 하는 각인데, 평소에 이 보조 브릿지에 대한 연습이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같은 팀의 하나페이 소속의 두 명의 선수는 이 보조 브릿지를 굉장히 잘 쓰죠. 네. 사카이 아이코 선수는 포켓볼 출신은 아닌데도 오픈 브릿지나 미케니컬 브릿지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역돌리기 좋아요. 네, 시작이 신조롭습니다. 4연속 득점. 자, 그리고 이거 뱅크샷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또 다시 한번 보조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심판에게 보조 브릿지를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타임아웃은 이미 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세를 잡아야겠죠?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쳐나가는데요. 6연속 득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실는 예비 스트로크를 하면서 네. 임팩트를 탁 줬더니 각도가 아주 잘 만들어졌죠. 지금 6점 치고 있는데 미케니컬 브릿지로 친게 3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이번 공 선택지가 꽤 많네요. 지금은 스핀볼의 형태로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네요. 네. 이게 투로 맞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들어갔다면 흰 공이 장 쿠션에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여서 다음 공격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스코어 6대 0.
레일 브릿지로 불편하지만 네, 네. 좋습니다. 이미르 선수도 성공. 이제 사실상 이미르 선수는 한 세트를 땄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진출이 어느 정도 굉장히 유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민혜 선수는 뭐 본인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경기에 대한 집중도 집중이지만 이번 대회에 본인의 컨디션을 올리는 방식의 뭔가 이런 경기를 임한 자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마음 편히 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민혜 선수. 짧게 끄도르면상 좋아 보이는데 네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이미르 선수도 연속 득점. 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엇가게 형태에서 얇게 쳐야 하는 옆돌리기 살짝 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민함이 득점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데 집착하게 해결해 나가야죠. 살짝 끌어놨고요. 키스는 빠졌습니다. 좋아요. 네, 네. 성공합니다. 사카야코 선수가 6득점, 1이닝에 6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민혜 선수가 이 받아서 뭐 최소 한 2, 3점은 쳐야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3점을 쳤기 때문에 이민혜 선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또 지금 익스텐션을 장착하기 위해서. 아, 이거 되돌아오기 뱅크샷으로 갑니다. 예. 이거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을. 위원님 말씀대로 파고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사실 충분히 출발하는 위치에서 나오는 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이블 상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지금 정도의 위치에서 치게 되면 테이블을 자꾸 타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성공. 사카야코 선수 대단한 기세로 점수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되돌아오기를 두께를 잘 맞춰냈고 회전량도 적당하게 잘 사용했죠. 같은 조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최현주 선수가 승리를 했다는 얘기고. 꺾어놨습니다. 네. 네. 성공. 사카야코 선수의 분투가 조금은 예, 아쉬움을 남기게 된 게 최현주 선수가 이기면 사카야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겨도 세트 득실에서 밀립니다. 아, 지금 결국에는 3대0으로 이겼어도 2대0으로 이겨도 네. 네. 세트 득실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사카야코 선수가 이민혜 선수를 이기면 두 선수 다 2승 1패가 되기는 하는데 이민혜 선수한테도 세트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뭐 사카야코 선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3위. 뭐 지금 그걸 사카야코 선수는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낫죠. 예. 끝까지 열심히 치기 위해서는 뱅크샷. 아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중계진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사카야코 선수는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이민혜 선수는 진출이 확정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치는 선수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좀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민혜 선수가 이 익스텐션을 끼고 거리를 재봤는데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미케니컬 브릿지를 잡았다가 내려놓고 뒤로 돌려치기가 아닌 앞돌리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 잘 쳤는데요. 예. 네. 아, 참 대단하네요. 뒤로 돌려치기로 치려고 하면 살짝 대각선으로 치니까 길이가 더 모자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칠 바에는 그냥 방향이 달라져도 이쪽을 치자. 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예. 사실 이렇게 거리가 멀 때는 힘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려치기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꺾어놨습니다. 여기서 빨간 공이 빠졌고요. 내 공은 아, 조금 많이 꺾였네요. 그러게요.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요. 분리각을 꽤나 만들었어야 했던 각이었기 때문에 이미래 선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공을 잘 꺾어냈습니다. 예. 회전도 적게 잘 줬고 임팩트도 잘 줬는데 아쉽게 조금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트는 굉장한 난타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스코어는 8-4. 사카야이코 선수 석점이면 이번 세트를 따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잘 쳤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네. 사카야이코 선수 형님 샷 한 번 또 나왔고요. 이 일목적구 날카롭게 지나가는 게 밀림을 이용해서 예. 지금처럼 비껴치기 대회전의 형태로 득점이 됐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끄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적당히 준 상태에서 상단 당점으로 공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각을 만든 형태. 네. 굉장히 잘 쳤습니다. 비껴치기 짧게네요. 오, 날카롭게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끄돌이 현상 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맞았나요? 아, 득점이 됐네요. 네, 맞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카야이코 선수는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비껴치기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각도 형성이 잘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각이 커졌고 네, 맞았네요. 정말 예. 심판진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잡아내는 심판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픈 브릿지로 세트 포인트. 마지막 한 점의 어려움. 여기에서 한번 또 쉬어가는 사카야이코 선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뱅크샷을 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5로도 칠 수 있고 3로 칠 수도 있는데 이미래 선수는 3로 선택을 하네요. 좀 길게 넘어갔습니다. 뭐가 확률이 좋다라고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이 열린 방향 그리고 내 공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3쿠션 뱅크샷보다는 5쿠션 뱅크샷이 조금 더 확률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싶네요. 출발 위치로 봤을 때 5쿠션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코스였고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네, 꺾어냈고요. 네. 짧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코너에 박히지만 않으면 네.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공. 이 공을 성공시키면서 사카야이코 선수 2세트에 공타 하나도 없이 4이닝 만에 11점 치면서 세트 에버리지 2.75. 아,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했고 굉장히 몰입해서 잘 쳐냈는데 예. 이제 휴식 시간에 본인의 탈락 여부를 알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또 선수가 뭐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하네요. 저희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